안녕하세요, 스윙크루입니다. 여러분, 한국에 골프의 신이 있다는 사실 알고 계신가요? 누구일까요? 누구인지 알려드리기 전에 그 신의 커리어를 살짝 소개해드릴게요. 이분은 진짜 대단한 게 중3 때 이미 대한민국을 씹어먹었어요. 프로로 전향하기 전에 프로들이 참가하는 대회인 KLPGA 투어 우승을 했죠. 우승을 한 번만 한 게 아니라 아마추어 신분으로 4승을 거뒀어요. 뭐 아마추어 때부터 프로 대회를 휩쓸었는데 프로가 된 후에 대한민국에 더 이상 적수가 있었을까요? 대한민국을 제패하자마자 미국 진출을 선언했죠. 어떻게 됐을까요? 미국 진출하자마자 미국 골프 프로리그인 LPGA 메이저 대회 맥도날드 LPGA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해버립니다. 와, 대단하지 않나요? 그냥 작은 투어 대회가 아니라 대부분의 프로 골퍼들이 꿈꾸는 대회인 메이저 대회를 데뷔하자마자 처음 출전하는 대회에서 우승을 해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인터뷰를 했다고 하죠. 이게 메이저 대회였어요? 진짜 엄청나죠? 이뿐이 아닙니다. 메이저 대회에도 어나더 레벨인 투어가 하나 더 있어요. 바로 US 오픈이죠. US 오픈을 우승하면 더 이상 이룰 업적이 없는, 아니 그랜드슬램만 남은 그 정도 수준의 대회입니다. 이 골프의 신이 미국에 데뷔하고 두 번째로 참가한 대회가 바로 US 오픈이에요.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짐작하시죠? 와, 진짜 대단해요. 미국에 데뷔하자마자 미국도 씹어먹어버렸죠. 뿐만 아니라 전 국민을 감동시킨 스토리도 만들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양말을 벗고 호수 안에 들어가서 스윙하는 영상이죠. US 오픈 결승 연장전에서 상대 선수에게 뒤지고 있었어요. 그때 골프의 신의 공은 거의 해저드에 빠졌고 다른 선수는 페어웨이에 잘 안착시켰습니다. 여기서 벌타를 받고 좋은 위치에서 치는 것이 아니라 우승하겠다는 집념과 내가 이 경기를 이끌어가겠다는 자신감으로 양말을 벗고 연못에 들어가 공을 쳤죠. 어떻게 됐을까요? 결과는 우승입니다. 이 골프의 신이 누구일까요? 다들 짐작하셨겠지만 요즘 핫한 박세리 감독님이에요. 이런 골프의 신에게도 골프를 가르친 사람이 있겠죠? 타이거 우즈에게는 부치 하머니 있듯 박세리 감독에게는 데이비드 리드베터라는 유명한 스승이 있습니다. 데이비드 리드베터는 한때 레슨 프로 랭킹 2위에 오르기도 했죠. 1위는 누구일까요? 바로 타이거 우즈의 스님 부치 하머니예요. 이렇게 유명하고 대단한 선수를 배출한 레슨 프로가 가르치는 골프 스윙을 이번 영상에서 알려드릴게요. 박세리 감독님을 프로 데뷔하자마자 메이저 대회 2회 우승을 하게 만든 바로 그 레슨 프로죠. 여담이지만 이분의 레슨비가 얼마일까요? 1시간에 450만원, 하루는 1300만원입니다. 와, 이런 분의 레슨을 유튜브로 볼 수 있다니 진짜 골프하기 좋은 세상이에요. 이 사람은 프로를 가르치니까 우리에게 무용지물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지만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면 여러분의 스윙이 조금이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요? 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세리TV에서 박세리 감독님이 레슨을 해주며 강조한 것이 있어요. 무엇일까요? 스윙을 간결하게 해야 한다는 거예요. 이는 데이비드 리드베터의 스윙 철학과 일맥상통하죠. 왜 간결한 스윙을 해야 할까요? 부품이 많은 제품이 고장이 많이 날 확률이 높아요. 스윙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잘한 동작들이 많으면 자잘한 동작에서 오류가 많이 발생하죠. 그러면 일관성 있는 스윙을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스윙이 간결하면 스윙이 물 흐르듯 흘러가요. 이렇게 흐른 스윙은 일관성을 만들고 실수를 줄입니다. 그럼 어떻게 간결한 스윙을 할 수 있을까요? 간결한 스윙을 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어드레스입니다. 무엇이든지 준비가 되면 메인 일은 일사천리로 할 수 있죠. 데이비드 리드베터가 레슨을 할 때 일관성이 부족하다고 하자 두 가지를 알려주었어요. 무엇일까요? 바로 어드레스와 테이크어웨이입니다. 어드레스를 제대로 하고 스윙의 시작인 테이크어웨이를 바르게 한다면 스윙이 일관성 있게 흘러갈 수 있다는 의미이죠. 그럼 어드레스를 할 때 무엇을 강조했을까요? 바로 상체 기울기입니다. 상체 숙여지는 정도가 들쭉날쭉하면 일관성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대부분 일관성 없는 사람은 공을 칠 때마다 상체 기울기가 다릅니다. 그럼 어떻게 어드레스를 해야 할까요? 바로 클럽을 허벅지에 대고 손과 허벅지로 클럽을 고정시켜보는 거예요. 이렇게 고정하면 허벅지에 살짝 압력이 가해지는 정도가 본인에게 맞는 상체 기울기죠. 허리는 편 상태로 말이에요. 저도 이 방법대로 하니까 어드레스 때 무릎을 너무 구부리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허리가 아닌 골반을 잡게 됐죠. 이 어드레스로 스윙을 하니까 공이 직선으로 쭉 뻗어가더라고요. 진짜 어드레스 교정하기 너무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분도 이 자세로 어드레스를 제대로 하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보세요. 네, 두 번째는 테이크어웨이입니다. 테이크어웨이가 시작이에요. 테이크어웨이를 너무 뒤로 하게 되면 오른 어깨가 들리고 오른 어깨가 들리면 상체가 들린 백스윙을 하죠. 그러면 다음 스윙을 바깥쪽으로 하게 되고 이를 보상하기 위해 클럽을 안으로 잡아당기다 보니 슬라이스나 훅이 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테이크어웨이를 해야 할까요? 중요한 건 2피트 정도는 상체와 팔이 일직선상으로 움직여야 해요. 2피트면 60cm입니다. 더 자세히 설명하면 왼팔과 클럽 샤프트가 일직선이 된 채로 똑딱이처럼 뒤로 빼는 거죠. 클럽 페이스를 여닫지 않고 그냥 잡은 상태로 클럽 헤드를 공 뒤쪽으로 보내는 느낌으로 해야 해요. 사실 영상에서는 데이비드 리드베터가 직접 교정해줘요. 저도 언제 한번 받아보고 싶네요. 유명 레슨인 데니가 좋은 꿀팁을 알려줬어요. 상체와 왼팔이 같이 회전하게 하는 연습이죠. 무엇일까요? 바로 왼팔로만 클럽을 잡고 오른손으로 왼팔 이두 쪽에 손을 댑니다. 그 상태로 테이크어웨이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뭐가 좋을까요? 왼팔이 먼저 가거나 팔꿈치가 구부러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방지한 채로 테이크어웨이를 하면 충분하죠. 그리고 제대로 테이크어웨이를 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무엇일까요? 바로 왼쪽 어깨의 각도입니다. 백스윙을 했을 때 왼 어깨가 위를 보고 있다면 테이크어웨이를 몸 뒤쪽으로 한 거예요. 알려드린 포인트를 점검하고 테이크어웨이를 수정하면 스윙 자세가 아름다워질 뿐 아니라 슬라이스도 방지됩니다. 그러니 꼭 연습장에서 확인해보세요. 여러분, 샬로잉 스윙이 있고 스티프한 스윙이 있습니다. 아는 분들도 있겠지만 모르는 분들을 위해 간략하게 설명해드릴게요. 스티프한 스윙은 클럽 샤프트가 세워진 상태에서 좀 더 수직으로 내려오는 것을 의미하고, 샬로잉은 지면과 샤프트가 이루는 각이 좀 더 수평적이고 완만하게 스윙을 하는 것을 의미하죠. 그럼 왜 샬로우한 스윙을 해야 할까요? 아마추어가 스티프한 스윙을 하면 클럽이 수직으로 내려옵니다. 클럽이 수직으로 내려오다 보니 공을 치기 위해 앞으로 드래그하는 스윙을 하게 돼요. 보상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까지만 들어도 너무 복잡하지 않나요? 이렇게 복잡한 스윙은 많은 연습을 필요로 하고 아마추어에게 어울리지 않죠. 간결하지도 않고요. 반면 샬로우하게 스윙을 하면 클럽이 수평적인 경로로 이동하면서 원플레인으로 스윙을 하죠. 그럼 스티프한 스윙보다 더 간결하게 스윙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데이비드 리드베터는 샬로우한 스윙을 하기 위해 어떤 해답을 줬을까요? 바로 클럽이 몸을 벗어나지 않도록 하면 샬로우한 스윙을 할 수 있다고 말해줬어요. 그럼 어떻게 몸을 벗어나지 않게 할 수 있을까요? 핵심은 바로 왼팔 회전입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다운스윙이 아닌 백스윙을 고쳐주더라고요. 여기서 또 하나 알 수 있죠. 무엇일까요? 바로 다운스윙은 이전 동작들, 즉 어드레스, 테이크어웨이, 백스윙의 결과라는 사실이죠. 네, 다시 돌아가서 데이비드 리드베터는 왼팔 전완근에 마킹을 해줬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마킹 부분이 하프 백스윙을 했을 때 위를 보고 있는지 아니면 45도 정도 앞을 보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진짜 어마어마해요. 하프 백스윙을 했을 때 마킹한 부분이 위를 보고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하프 스윙에서 왼팔이 과회전되면서 클럽을 몸 뒤로 보내버려요. 그러면 클럽이 몸 앞에 있지 않고 몸 바깥쪽으로 나가버리죠. 이렇게 벗어난 클럽을 다시 가져오기 위해 가파르게 내려와야 하죠. 반면 하프 백스윙을 했을 때 마킹 부분이 45도 정도 보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클럽이 여전히 몸 앞에 있게 됩니다. 그러면 클럽을 몸 앞에 두는 스윙이 이루어지고 완만한 스윙이 만들어지면서 공을 치고 클럽이 던져지는 느낌까지 받게 되죠. 이렇게 왼팔을 얼마나 회전시키느냐로 결과가 완전 바뀌어버려요. 진짜 골프는 작은 요소로 결과를 완전히 바꿔놓는 그런 미친 스포츠예요. 그래서 골프 치는 사람들이 진짜 노력을 많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도 연습장에서 왼팔 전완근에 마킹을 하고 훈련을 해보세요. 이게 눈에 보이고 안 보이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그래서 리드베터는 빨간색으로 마킹을 했죠. 눈에 딱 띄어야 빠르게 수정을 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데이비드 리드베터가 레슨을 시작할 때 이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어떤 질문일까요? 바로 요즘 스윙이 어떻다고 생각하는지입니다.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슬라이스나 훅이 너무 많이 나요. 아니면 비거리가 안 나와요. 이런 식으로 대답을 하죠. 근데 저는 이 대답보다 한 발자국 더 진보한 대답이 있다고 생각해요. 무엇일까요? 바로 자신의 스윙을 말하는 거죠. 예를 들면 요즘 왼팔이 계속 구부러져요. 아니면 힙턴을 하려고 하는데 어떤 느낌인지 모르겠어요. 이런 대답이죠. 왜 그럴까요? 바로 슬라이스가 나는 것과 비거리가 안 나온다는 것은 스윙의 결과입니다. 결과는 눈에 보이니 누구나 알 수 있죠. 하지만 결과를 만드는 것은 과정인 스윙인 거예요. 자신의 스윙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 스스로 고민해야죠. 그러면 스윙을 할 때 몸을 좀 더 신경 쓰게 되고 그 부분을 고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생각하고 계속 시도를 하게 되죠. 이렇게 노력한 사람은 더 나은 골프 실력을 갖게 되고 실력이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골프가 훨씬 더 재밌어지죠. 네, 영상 초반에 대한민국 골프의 신 박세리 감독님을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절대 간과해선 안 될 것이 있어요. 바로 박세리 감독님이 US 오픈에서 호스에 들어가기 전 검정색 양말을 벗을 때 검정 양말 속에 있는 흰 양말이에요. 결국 그 모든 아름다운 결과는 피나는 노력이 숨겨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번 영상은 이 질문으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요즘 여러분의 스윙은 어떠신가요? 네, 여기까지 스윙클리어였습니다. 감사합니다.